자, 테이블은 레이아웃이 뭐냐면 뭐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레이아웃 상단에 메뉴가 있다. 뭐 왼쪽엔 서브 메뉴가 있다. 하단에는 카피라이트가 있다. 가운데는 뭐 컨텐츠 내용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구획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냐면은 테이블은 그럼 어떨 때 쓰는 거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테이블이 적합한 경우. 자, 테이블이 적합한 경우. 어떠한 홈페이지 할때 그럼 어떤 경우가 테이블이 적합할 것이냐. 물론 이거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달력. 달력은 테이블로 짜는 게 효율적이다. 달력. 그다음에 스프레드 시트? 스프레드 시트라고 돼 있어요. 스프레드 시트. 뭐 엑셀 공부하시는 분은 뭔 말인지 알죠? 셀 하나하나를 말을 하는 거죠. 그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차트. 차트가 그거죠. 그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얘가 말하는 차트는 막대 그래프겠지. 그거 할 때는 이게 낫다고 하네요. 차트? 어떠한 차트? 어떤 환자에 대한 차트, 환자에 대한 뭐 신상, 어떠한 언제 내원했고, 어떠한 걸로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학교에서 학생 관리하는 차트일 수도 있겠죠. 어떤 학생의 학번이 뭐가 되고, 그 학생이 뭐 출결 상태가 어떻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걸딱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학생에 대한 거를 알아볼 때. 그럴 때할 때는 테이블이 적합하다. 일목요연하게 짝짝짝 바둑판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이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스케줄. 스케줄 짤때 표로 딱딱딱 돼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뭐뭐 있고 아니면 월별이면은 뭐저 6월달에 뭐 1월에는 뭐뭐뭐가 있고 6월 1일에는 어떤 스케줄이 있고 6월 15일부터 뭐 20일까지는 뭐 휴가로 어디 놀러 간다 뭐 이런 걸뭐어누 아니면 6월 26일에는 누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한다 이런 거는 이 바둑판 배열로 해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테이블에 적합한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사람마다 생각은 약간 다를 수 있겠어요. 바둑판 배열로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딱 세팅 해놓고 내용이 중복 계속 그 내용만 계속 바뀌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좋겠다. 테이블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뭐 사용하면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은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우리가 한번 짜보겠는데 이런 경우 좋겠어요. 요즘 현재 월드컵 시즌이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소스는 그 야구네요. 야구. 야구인데 그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새 문서로 뉴 해서 파일에 뉴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뉴. 논으로 할까요? 독타입은 논으로 할게요. 독타입 논 크리에이트. 저장을 하겠는데요. 세이브를 하겠는데요. 오늘 날짜가 06161이잖아요. 그럼 06161 언더바 그래서 테이블 연습이니까 테이블 TABLE 언더바 1 테이블도 이렇게 1단계, 2단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1단계 공부다. 이렇게 해놓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아까 했던 것처럼 만들어 볼까요? 요거를
해 볼까요? 여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예정만 먼저 예정만 먼저 알려드리면은 표를 이렇게 짤 건데요. 위에는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위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 캡션으로 제목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셀의 헤딩 뭐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부분이 셀의 헤딩이 될 거고요. 네, 셀의 헤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셀을 이렇게 열이 이렇게 세 개가 되게 할 거예요. 열이 세 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는 연도, 여기는 상대팀 타이틀의 이름이, 여기는 시즌 성적 승패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이제 이거 말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네 개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해봅시다. 자, 디자인 단에서 해볼게요. 자, 테이블 태그를 누를게요. 테이블 그 아이콘이죠? 그거 누를게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일단 헤더가 아까 보니까 여기 헤더가 들어갔었어요. 여기 연도 뭐 이제 상대팀 시즌 성적 그거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누르고요. 그거를 포함해야 돼요. 그걸 포함해서 다섯 개 로우가 다섯 줄 그걸 포함해요 지금요. 포함해서 다섯 개 그러니까 그거 빼면 네 개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열이 3개였죠. 그러면 컬럼은 3이었겠죠? 그죠? 컬럼은 3. 넓이는 또 아직은 입력 안 했네요. 넓이를 입력 안 했으니까 넓이를 우리도 입력하지 마요. 완전히 테이블 위드를 아무것도 안 적는 거죠? 아무것도 안 적고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 테두리도 일단 적지 마요. 테이블 테두리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 일이 생기려나? 적지 마요. 테이블 테두리 딜리트. 모든 건 딜리트. 다 지워요. 모든 거는 스타일시트로 해보게요. CSS로 해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HTML5에서는 그 뭐 테두리 두께 보더라는 속성도 HTML5에서 없어지고 얼라인 속성도 없어지고 V얼라인 속성도 없어지니까 이럴 바에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기는지 할 때마다 찾아봐도 헷갈리잖아요. CSS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할 때마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냥 CSS로 우리가 맨날 해봐서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드림웨이버가 만들어주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CSS도 다 해버렸지 뭐 까짓 거 뭐 다 해버려 그냥 넓이도 다 해버려 그냥 싹 적지 마 그냥 5, 3은 필요해. 그죠? 5, 3은 필요하니까 탑 누르고 캡션은 우리가 해줍시다. 이렇게 적읍시다. 여러분 안 보이니까 크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요. 보스턴 레드삭스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에 대한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뭐 간단해요.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간단한데. 썸머리는 HTML5에서 없어졌다고 아까 그죠? 오케이 할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코드 단에 가볼까요? 코드에 아무것도 없다? 나만 그런가? 뭐 잘못했나요? 다시 할게요. 응. 오케이. 썸머리 아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겼네, 그죠? 되게 좁게 생겼어요, 그죠? 그죠? 좁게 생겼어요. 자, 좁게 생겼으니까 타자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코드로 갈까요? 코드? 우리 코드도 뭐 자꾸 또 해봐야 되니까. 코드로 하니까 못했던 우리가 뭐 저기 처음 보는 단어들이 생겼는데 이건 뭐 천천히 알아가고요. 자, 또 입력을 해봅시다. 여기 and, nbsp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요, 빈칸 하나란 뜻이에요. 빈칸 하나라는 코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필요 없겠죠? 블럭 잡고 타자 치잖아요. 블럭 잡고 타자 치면 얘가 없어지고 걔가 생기는 거예요. 블럭 잡고 타자 치면, 자, 블럭 잡고 우리가 이렇게 타자 칠게요. 어쨌든 th라고 보이세요? th가요, 테이블 헤더란 뜻이에요. 여기에 타자를 치잖아요. 굵은 글자 가운데 정렬돼요. 저절로. 테이블 헤더라서. 어쨌든 타자 칠게요. 연도. 여러분 안 보이니까 좀 확대해서 할게요. 여기서는 또 근데 확대가 안 되네. 영도 상대 팀 시즌 성적 승패. 약간 여러분 옷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정말로 뭐할건 아니니까 약간 옷 하나도 큰뭐 지장은 없어요.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네요. 뭐를 읽어주냐? 예를 들면요, 홈페이지를 우리가 생각할 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만 안 보일 뿐이고 의사랑 모든 게 멀쩡해요. 되게 지능지수도 뛰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보고 인터넷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세상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컴퓨터에 무슨 특수 어떤 기능을 부착하면요, 그게 스크린 리더기라는 어떤 기계거든요. 스크린 리더기라는 어떤 기계 장치를 부착을 하면요, 그 데이터를요, 그러니까는 그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할때 우리가 알트는 하고 뭐 미야자키 하야오 사진 이런 거 우리가 적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림일 경우에는 이미지일 경우는 우리가 알트에 작성을 했으니까 알트 내용을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보려면 스크린 리더기 부착을 했으면요, 걔가 그 내용을 읽어줘요. 내용을 읽어줄 때요. 내용을 읽을 때 원래는요 이렇게 읽어야 돼. 연도, 상대팀, 시즌 성적, 승패, 1918, 시카고 컵스, 75, 화이픈 51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러면요 그 장애인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숫자가 뭐고 이 글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스코어 푸는 콜이라고 적어주잖아요. 그럼 스크린 리더기가 읽는 순서를요, 데이터를 읽는 순서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스크린 리더기가 여러분이 스코어 푸는 콜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해요. 연도 1918 이렇게 하겠죠. 쌍쌍을 이루는 거. 연도 1918 상대팀 시카고 컵스 시즌 성적 승패 75 하이픈 51, 뭐 하이픈이라고 읽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읽어준다는 얘기예요. 쌍을 이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연도 1916 이렇게 해주겠죠. 그다음에 상대팀 한 다음에 일로 가서 브루클린 로빈스, 그다음에 시즌 성적 승패 91 91 하이픈 63 이렇게 읽어주겠네요. 그러면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귀로는 잘 들을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멀쩡해요. 이런 지능지수랑 이런 게 모든 게 멀쩡하다면, 물론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헷갈릴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럼 딱딱딱 나름대로 이게 자기가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이해가 쉬워요. 아까 같은 경우야 연도, 상대팀, 시즌 성적, 1918, 시카고 컵스, 75 하이픈 51, 1916, 브루클린 로빈스, 91 하이픈 63 이렇게 쭉 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웹 접근성에서는 스코프는 콜이라고 해주래요. 근데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은 또 얘기하면 달라요. 교집합은 있는데요. 엄밀하긴 다른데 지금 말한 거 있죠? 뭐 장애인 생각해서 이게 시각장애인 생각해서 이렇게 스코프는 콜을 해줘야 스크린 리더기가 읽는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접근성이에요. 누군가가 홈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성질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이 홈페이지를 접근한다. 접근하기 위한 어떤 성질을 개선을 시켜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웹 표준은 뭐 작성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근성과 약간 달라요. 접근성은요, 꼭 장애인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기계장치도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볼 때의 접근성과 PC로 볼 때의 접근성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휴대폰으로 보면 공간이 작잖아요. PC로 보면 공간이 넓잖아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그게 이제 웹 접근성이 돼요. 꼭 장애인만 접근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장치도 접근성의 일환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캡션은 그 테이블의 타이틀이에요. 그죠? 테이블의 타이틀. 했고. F12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예 누르고 눌러보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요. 굵은 글자로 나와 있는 게세 개가 있어요. 이게 TH 부분이죠? 테이블의 헤더. 셀의 헤더예요. 여기서는 TH가 테이블의 헤더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셀의 헤더다. 이렇게 그 뭐라 하나의 열? 하나의 열. 열이 행이 아니죠. 열이죠. 하나의 열에 대한 대표죠?
열에 대한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죠? 열에 대해서 열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의 반장이에요. 1열의 반장, 2열의 반장, 3열의 반장이 TH예요.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행의 반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반장을 이쪽 줄의 반장을 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열에 대한 반장을 짠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 열에 대한 반장을 해준 거죠. 자, 아까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스코프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히 스코프라고만 돼 있으면요. 단순히 스코프라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적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연도 1918, 1911, 세로로만 쭉 읽을 수가 있어요. 세로로 그냥 다 읽어주고, 이렇게 다 읽어주고, 이렇게 다 읽어줄 수 있어요. 스코프는 콜만 적으면. 뭔가 부가적으로요, 속성을 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크린 리더가 그냥 세로로 다 읽고 끝내고, 세로로 다 읽고 끝내지, 아까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안 읽어줘요. 세트로 안 묶어줘요. 이렇게 세트로 묶어주면서 얘기를 해주려면요, 스크린 리더가 말해주려면 우리가 타자를 다 쳐야 되는데, 좀더 타자를 쳐야 되거든요. 타자를 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줘요. 14번째 줄에요. TH의 스코프는 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해주는 걸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그죠? 세로로 묶어놨단 얘기죠. 근데 여기에 뭘 타자 쳐주냐면 이렇게 아이디 값이 필요해요. 스크린 리더가 이거를 또 인식을 하려면,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아이디를 해줘야 돼요. 아이디는 하고요. 이어라고, 이거는 그냥 YY 해도 되고 AA 해도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좀 의미 있는 단어를 적은 거예요. 이어라는 단어를 반드시 적을 필요 없어요. ABC 해도 되고 YY 해도 상관없어요. 자, 아이디에다가는 한칸 띄고 하는 거 아시죠? 따옴표에 한칸 띄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죠? 우리 맨날 해봐서. 오퍼넌트라는 뜻으로요. OPP라고 할게요. OPP. 예. 오퍼넌트라는 뜻으로 OPP. 여기는요, 레코드라는 뜻으로 레크, 레코드의 준말입니다. 레코드의 준말로 레크라고 적었어요. 이제 스크린 리더기가 정말 정확하게 찝어서 읽어줄 수, 리딩해 줄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면요, 요 아이디를요, 여기 하나하나에 다 연계시켜줘요. 어떻게 해주냐면요, 여기는 아이디라고 적었는데, 여긴 다르게 적어야 돼요. 19번째 줄에는요, TD에 한칸 띄고요, 헤더. 그러니까, 뭐, 아까 그게 헤더잖아요. 헤더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여기 코드가 나오네. 한칸 띄고, H 나오네. 헤더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에 여기에 이어라고 적어주면요, 스크린 리더가 아이디의 헤더에 이쪽에 헤더스 연결해서 세트로 읽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쭉 읽는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칸 띄고 H 해주면 나오죠? 해서 OFF, OPP. 그죠? 그렇게 다 해주세요.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여기 다 해줘야 돼요. 각각각. 좀 귀찮죠? 좀 귀찮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해야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좀 귀찮더라도. 이거 디자인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디자인과는 상관없지만 어떡해요. 두루두루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해서 복사해서 조각조각 복사 붙이기 조각조각 해야지 뭐.
디자인적으로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면요, 아시겠지만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무 디자인에 무슨, 디자인에 피해를 주는 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디자인이 망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다행히도. 이제 스크린 리더기가 정말로 쌍쌍쌍 읽어줄 거예요. 정말로. 자, 요거는 보관을 해놓으시고요. 내일 이어서 테이블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올바른 방식, 그죠?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